경남도가 지난주 미국에서 농수산물 수출과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. 미국 LA에서만 농수산물 수출 첫 1억 달러를 달성했고, 지난해 테마파크 투자 유치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. 주간 경남도정, 홍준표 도지사와의 현지 인터뷰로 정리했습니다.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번 성과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? 우선 그 한미 FTA 입고 난 뒤에 한국 농산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다. 그런 예상을 이제 뒤집은 것이죠. 네. 매년 한 1,200만 달러 정도 하던 것을 1억 달러를 넘겼으니까. 거꾸로 우리 그 경남의 농산물이 미국의 주류 시장에 먹힌다는 것이죠. 네.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큰손이라고 하는 그 멕시칸들이나 히스패닉들 그 상공회의소하고도 지금 우리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지금보다 몇배더 경남의 농수산물이 LA나 미국 전역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원래 이게 이제 저희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동포사회하고 히스패닉하고 멕시칸들을 잡아야 됩니다. 이제 워너 브라더스사나 그다음에 20세기 폭스사 이런 그 테마파크 업체들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경남에 국제 관광단지를 조성을 해서 남해안 일대에 진해나 남해나 이쪽에 조성을 해서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도 1년 내내 경남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그 정치적 구호 하기 쉬운 구호로 보편적 복지 모든 사람한테 가진 사람한테 또 베푸는 거 그건 난 복지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선택적 복지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지고 좀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